아니 글쎄. 지린다 지린다. 어려워. 오늘은 지희가 오거든요. 지희 아십니까 여러분? 귀여운 동생이자 친한 친구인 요가 선생님이자 저와 같이 파리 여행을 같이 간 제 동생 지희라는 친구인데요. 지희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와요. 그러니까 처음 이 집에 오는 거기도 하고 만나자 했는데 계속 못 만나다가 오늘 친구가 오는데 오늘 그 친구에게 에그인헬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. 에그인헬에다 같이 먹을 빵 사려고 바게트빵 쿠팡에 샀거든요.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온 줄 몰라서 난 한 줄만 올 줄 알았거든요. 세 개나 온 거예요. 근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냉동실에 안 들어간단 말이지. 그래서 이걸 잘라줘야 됩니다. 일단 이거 얼른 자르고 에어프라이어 이거 굽고 에그인헬 로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. 급해요. 난 이게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. 시간 좀 내줘. 오 아주 빵이 아주 잘 잘려요. 칼이 아주 도베르 맛이. 당신은 아주 진정한 남자입니다. 뭐지? 한동안 마늘빵이면 몸에 오지게 만들어 먹어야겠다. 그죠? 바게트빵. 바게트를 바비에 얹어주세요. 자. 이거를 그래도 반 정도로 해서 소분을 하면 되거든. 이 정도는 냉장고에 들어가니까. 자, 바게트빵 맛있게 먹는 방법 댓글로 알려주시면 아주 열심히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그인을 만드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. 소세지 여는 부분. 지도 조그만 거 치고 아주 잘 먹거든요. 다섯 개가 많을 수 있지만 많지 않아요. 다진 마늘 반 스푼. 넣고 오늘의 친구인 스마일 친구로 제가 냉동청 피망을 샀습니다. 제가 피망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요거 볶음밥이나 이런 거 넣어 먹을 때 맛있을 것 같아서 크게 샀고요. 자, 이때 토마토 소스. 물 살짝 넣어서 안에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. 파마산가루 좀 넣어주고 이게 좀 자박자박 끓여지는 동안 같이 먹을 간편한 샐러드도 샀거든요. 이것도 얼른 세팅해야 돼서.
이거 진짜 쪼꼬미다. 이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아래 야채가 깔려 있네요. 이거 그냥 바로 먹어도 되는 야채인 듯. 방울토마토 한 개야. 두 개 넣어주시지. 방울토마토가 한 개니까 반 나눠서 오순도순 반 개 나눠 먹기로. 저는 개인적으로 샐러드에 올리브 넣는 걸 좋아해서. 간단한 샐러드 완성. 토마토 소스 좀 더 넣고 여기에 페페론치노 좀 넣어줄게요. 지희가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좀 매콤하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서.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매우니까 그냥 살짝. 따다 보이시나요? 계란은 섭섭하지 않게 4개. 하나. 오, 이거 입고 있어. 오, 귀여워. 자, 요 계란에 노른자 쪽에 소금을 좀 넣을게요. 저 노른자에 소금 넣어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. 여기에 모짜렐라 치즈를 많이 넣어주면 됩니다. 너희가 맛없으면 안 돼. 화룡점정 파슬리가루. 이야. 허상했어. 나 먹으라고 한 거야? 그러지. 아, 속 팔려. 아니 언니 이거 나 언니 라지 하려다가 엄마 나 이거 요리 해주셨어. 아 집 좀 구경하자. 아니 빨리 지금 다 됐단 말이야 요리가. 너 배고프다며. 아 나 배고파. 잠깐만. 야 머리 진짜 많이 길렀다. 야 이거 머리 어떻게 했는지? 야 너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커피를 먹냐? 커피 안 마셨을까요? 우와 뭐야 피자야? 아니 에그윈헬이라고. 우와 맛있겠지? 미쳤다. 맛있겠지? 지린다. 다 찍었어? 그럼. 근데 이 샐러드는 내가 만든 건 아니야. 아 그래도. 어떻게 먹어? 이거랑 같이 먹는데? 내가 떠줄게. 이거 빵에 같이 먹는 거. 이거 노른자 터트려 먹는 거거든? 나 숟가락 줘. 오케이, 줄게. 맛있어? 진짜? 야 오늘 너 진짜 바뀌었다 얘가. 나 예뻐졌어? 뱉어냈어. 원래 이별하면 예뻐지는 거. 이별!
않아. 새해부터 쉽지 않아. 나는 내 카메라로 찍으면서 이신이의 먹방을 내 앞에서 보다니. 아 시끄러워. 바게트 더 부드러운 것도 있는데. 그냥. 아니 내가 바게트를 어저께 이거 만든다고 쿠팡에서 샀다? 근데 바게트가 큰 게 세 개나 와. 근데 쿠팡에서 어디 시키면 와? 쿠팡에서 시키면 마켓컬리처럼 하루 만에 와. 아, 새벽에. 이거 말고 더 있어? 응? 더 있어? 응. 빵 많아. 나 바게트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? 나도 더 어? 먹어. 아니 진짜 어때 요가 그 현황들은? 어떤 것 같아? 아예 형. 아예 그냥 요가를 못해? 자번 년도 일한 적이 없어 거의. 잘해. 한 네 달 일한 것 같은데? 아 나 그래서 그거 해. 나 유튜브에도 요가 영상 두 개나 올렸어. 뭔데 채널 뭔데? 아 뭔데? 구독해 줘요. 아 안돼 안돼. 지를 게 못생겼어. 그 시간 그거 보면서? 괜찮네. 근데 20개를 찍어야 되는데 다다음 주까지 20개를 찍어야 되거든? 나 지금 4개 찍었어. 내가 유튜브에서 가성비 최고인 마이크를 이렇게 샀다. 아, 진짜 제일 바보 같은. 아니 근데 샀는데 나쁘지 않은 거야. 근데 40분만에 또 많구나. 또 말 더듬으면서 이러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마시고잖아. 틀렸어. 내가 뭐 먹었지? 내가 페페론치노 넣었어. 너 몇 개 먹고 싶다며? 응. 좋아. 근데 고추를 하나 다 씹었을라나? 몰라 매워. 알싸한데? 응. 조금씩 넣었어. 근데? 그러다가 내가 마지막에는 제 핸드폰에는 포토샵 기능 없거든요? 하지만 얼짱악돈 있어요. 남자친구 봐. 잘 지내셨어요? 네, 괜찮았어요. 야 됐어 끝. 네 서지씨 오늘은 여기 보고 해야지. 오늘은 잘 그렇게 그동안 야 그런 얘기 있었거든. 지인님이랑 싸우셨나요? 왜 지인님은 안 나오시나요?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. 누구랑 싸웠나요? 누구 왜 안 나와서. 내가 하도 유튜브에 친구들을 많이 출연시키니까 뭐 조금은 안 나왔다 싶으면 일단 싸웠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. 아닌데. 우리 전혀 안 싸워요? 우리 완전 사이 좋아요. 바빠서 못 만난다는 핑계가 좀 있지만. 진짜 돼지로 보이는 거 아니야? 나 예뻐 보이고 싶어. 포토샵 기능 없어 그런 거. 너 실제로 보면 예쁘잖아. 뭐지? 남자고. 공개 그만하지 말라고 여기서. 야 빨리 밀고 가 너. 가야 돼. 가버려. 야 보리한테 내 머리카락 좀 더 가져가서 냄새 좀 맡게 해놔라. 아 진짜 극혐. 아빠 되게 왜 극혐이야. 냄새도 맡게 해줘 그러는 거지. 오늘 우리 엄마가 어디 갔다 왔나. 어머 신인에 갔다 왔네. 이렇게 생각을 늘게끔 딱 해놓는 거지. 언니 우리 이걸로도 사진 찍자. 뭐? 이거 화질 짱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? 뭐 이거? 어 이걸로 어디서 찍고 싶은데. 이걸로 사진 찍고 이거 사진 찍을 수 있지 않아? 아니 이걸로? 찍을 수 있어. 찍자. 안녕. 한번 씻어야겠지? 응.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닭강정 샀어요. 닭강정이랑 이거는 젓가락, 이건 뒤집개, 이건 삭목이 치킨무, 이거 돼지갈비. 맛있겠다. 찌 이거 닭강정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라나? 그래. 그리고 이거 되게 신기해요. 알코올 3도인데 배 탄산수라 그래서 탄산음료? 그래서 먹어보려고요. 완전 맛있어 보이죠? 맛있을 것 같아 그냥. 그리고 진짜 양이 많아요. 좀 얇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나지.
뭐지? 내 핸드폰 왜 이렇게 화질이 좋아진 것 같지? 아까 제가 건드렸어요, 했어. 이거 맛있어. 내가 먹을게. 얼마? 맛있다. 잘 샀다. 맛있다. 튀긴 좋다. 왜 얘는 동떨어져 있어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상추랑 게 좀 더 맛있지? 맛있는데? 이 방 주인이자 잘 나가는 바둑 기사. 그럼 모레 여기서 상봉실로. 거기 술병 남은 거 있더라. 그것도 좀 맛있어? 우유도 비가 왔다 먹고 새끼야. 아린 맛이야. 좀 아려. 나 이런 거 좋아해. 이 골목 애들 중 그나마 제일 멀쩡하다. 덕선아, 밥으로. 나 저거 있어, 분홍색. 짱구 있어. 짜증나. 있어. 저거보단 못쓰겠구만. 내 친구들한테 그 소리 맨날 해주거든요. 이제 술 먹다. 나 그거 받았는데 어이없다 이러면 누나 이야기가 1등이에요 맨날. 여기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은 아직도 그 이미지를 못 벗었어. 아 근데 그럴 것 같아. 흥행한 영화들이 원래 그래. 난 진짜 류진이를 보면서 쌍꺼풀의 매력을 정말 류진이를 보고 하는 것 같아. 무쌍? 나도 쌍꺼풀 없었는데. 왜 생겼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. 히트. 술 먹어요? 브라보콘 200원이래. 뭐지? 새끼가 이게 뒤질러 대가리 필요한데. 그 맛이 아닌데. 사과? 그 맛이 아닌데? 맛있다. 잘 산 것 같아. 덕분에 역시 신상. 아무것도 아닌데? 너가 이거 골라줬잖아. 그 이쁘게 보고 한 잔 딱 챙겨준 거야. 그 왜 저 지각도 안 말했다면서. 응. 걔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아마 전교 1등이었을 걸. 야,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를 들고 들어간 거야? 그러니까 귀영, 니은, 디귿, 리을, 미음, 비읍, 시오, 니응, 니응이니까 벌써 소련이야? 응? 좀 있으면 나오겠다. 이에서 소련입니다. 500여를... 우와... 겁나 잘생겼어. 우와... 한번 돌려봐야겠다. 우와... 우와... 어디 저렇게 웃지? 사람이? 싫어! 니 내가 누구래? 아이씨! 아!
15년? 왜 15년으로 와? 이게 15년 거야. 질문이 뭐? 이거 애들 건데 봤지? 보라색 이쁘다. 되게 이쁜 보라색인데? 마, 침실로 가자. 이거 언제 떠났어? 왜? 괜찮은데. 아니야. 어디가 안 되겠네. 불부터 바로 껴졌어. 무섭다 한 말이야. 여러분 인장이 엄청 컸죠. 인장이가 아주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랍니다. 이라는 친구인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다 시들어도 요거를 이렇게 다시 잘라서 심으면 다시 꽃이 난대요. 귀엽죠? 팡팡. 벌써 눈사람을 만들었어요. 응? 흰 눈사이로 설레를 타고 달릴까 말까 생각도 안 해. 사진 찍어야 돼. 근데 죽지 마. 귀엽네 그 와중에. 아니, 잘 살아 있어야 된다. 아니 글쎄,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새우 초밥, 계란 유부 초밥, 상무기는 해 초밥. 아 근데 이거 새우 진짜 크다. 찐새우. 오, 고수네요. 아 난 진짜 고추냉이 너무 좋아해. 고냉 넣어줘. 생각이 크게 없었어. 그냥 그래. 생선 중에 뭐가 제일 좋아? 너무 어려워. 아 이걸로 우리 저녁을 끝낼 수 없는데. 솔직히 나 이거 진짜 일단 먹어보자. 이게 김밥 한 줄보다 양이 작은 것 같아. 아직 먹은 지 얼마 안 됐어. 장어 맛있다. 일본식 계란말이 학교에서 수업 되게 많이 했었던 말이야. 근데 우리나라 계란말은 진짜 만드는 그게 아예 달라. 설탕 꽤 많이 들어가지 않나? 설탕도 들어가고 가스오부시 국물 들어가고 쎄디 맛.
따뜻해. 그래서 좋았어. 아! 너 먹어. 아, 네 거임. 아니. 아, 네 거임. 오케이. 오케이. 저 먹는 걸로 장난치면 얼마나 크고 치는지 한번 네가 경험해봐. 추천해주고 싶어요. 아, 추천해주고 싶어? 난 괜찮아. 아니, 이쪽들한테. 이쪽들한테? 응. 아이고! 장사장! 서로 신신데요. 아이고! 신사장! 짜잔! 맛있겠죠? 전공이 학력고사 얼마 안 남았지? 공부는 잘 된대? 일단 아직 클림이 안 나왔어. 멈춘 말 아니야? 어때?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문세영님. 저 쌍문동에 사는 공부에 지친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. 맛없진 않은데 우리 골목에 누가 생각보다 빵이 단단하고 바로 참기름 맛 같아. 참깨 최태기사입니다. 저하고 최택 6단은 브랄 친구 버금가는 아주 있어요. 최택 6단이 드디어 IQ 160의 중국 선수 물리치고 얻은 최택 6단에게 그래서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듣겠습니다. 훨씬 맛있다. 웃겨? 왜? 이제 저 7개를 어떻게 먹을지가 너무 웃겨. 먹으면 되지 뭐. 8개째에서 뭐 케첩 발라 먹었어? 잘 먹었다. 내일 먹어야겠다. 8일 다음 주에 재밌겠다. 일주일 동안 하나씩 먹으면 다 없어져. 좋겠어요. 응. 한국 창의 회사에 온 반가운 소식입니다. 어우. 장공아! 공공아! 저 지금 공공이 하나 드시겠다. 장공아, 파스타나 먹어.